두둥두둥. 잘못 뽑았네. 이거 어려운데? 잠시만요. 저요? 그때는 없었죠, 사실. 킥파이어. 이거 어떻게? 킥파이어 챌린지 파이팅? 네. 킥파이어 챌린지 파이팅! 두둥두둥. 극복. 잘못 뽑았네. 어렵네. 네. 한 번 더 기회 없나요? 자. 저희는 그 퀵파이어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우리 존슨 앤 존슨하고 직접적인 멘토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멘토링을 우리가 6개월 동안 격주 간격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존슨 앤 존슨의 직원분들과 실제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토론할 기회를 가졌고요. 그거를 진행하면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통할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. 퀵파이어 챌린지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사실은 뭐 힘든 과제를 만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현재까지 쭉 지속되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퀵파이어 챌린지가 되면서 저희들 회사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지금 저희들이 뭐 로레알이나 P&G나 혹은 존슨 앤 존슨이나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기회가 되는 게 가장 컸던 거고 저희 향후 계획은 올해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이 없게 하는 의료기기 확증 임상에 들어가게 되고요. 한 250명 정도 5개 기관에서 임상을 하게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의료기기 승인을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. 사실은 킥파이어 챌린지 우승을 할 때 직원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는 저희가 창업자들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계속해서 킥파이어 챌린지 우승한 것 때문에 좀 신뢰가 많이 쌓여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. 이거 어려운데? 잠시만요.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네, 한마디로 말하자면 킥파이어 챌린지는 새로운 도전이다. 그 이유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새로운 분야로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. 저희가 하는 기술 자체가 좀 데이터를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질문 좋구나. 내가 생각하는 킥파이어 챌린지 말 그대로 정말 도전을 한번 꼭 해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. 우승을 하고 나서의 어떤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. 또 이런 그 기업들 네트워킹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래서 기업을 하는 스타트업들 특히 꼭 도전하셔서 킥파이어 챌린지 우승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파이팅! 네. 하셨을 때 같이 계셨어요? 저요? 그때는 없었죠, 사실. 내용은 대략 다 알고 있으니까요. 저희가 이제 우승을 하고 정말 많은 이제 혜택을 경험을 했습니다. 제일 이제 큰 혜택 중에 하나였던 거는 창업과 동시에 이제 킥파이어 챌린지 우승 업체인데 저희 회사를 이제 알리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킥파이어 챌린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
또 이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업체들과 이제 뭐 커넥션이 생기고 또 소통도 하면서 많은 이제 네트워킹이 생겼다는 게 또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따라. 네, 퀵파이어 챌린지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도움을 받았는데요. 멘토링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랩스라는 그 존슨앤존슨 에코시스템에 포함이 되면서 되게 외국에 있는 다양한 분들과 네트워크를 좀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여전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해외 진출을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. 이 해외 진출이라는 것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해외 VC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또 의료기기나 이런 헬스케어의 특성상 인허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 나라의 인허가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현지 네트워크들로부터 듣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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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